080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미세먼지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E가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은,는 동사는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주요 제품은 차량용 에어컨 필터, 클러스터 이온화이저, 인버터 등과 같은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전지 전장 부품임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SCA 인코어퍼레이티드, 염성 고산기차 백원유한공사, 중경 고산기차 공조유한공사 모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함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한국델파이 등 자동차 종합 부품 업체를 통하여 현대차, 기아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로 납품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OEM 납품 방식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경기도 안성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2개와 미국 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본사는 에어필터, 인버터, 클러스터 이온화이저를, 미국 법인은 공조 부품과 의장 사출유를, 중국 법인은 에어필터, 클러스터 이온화이저, 공조 사출유를 주로 생산함. 대시 주요 매출처는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한국델파이 등 한차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며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로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 및 중국항 매출 감소에도 사출 및 인버터, 에어필터 등의 국내 및 미국항 매출 확대에 따라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와 에어필터 및 공조 사출품의 수주 확대, 시장 내 공급 경쟁력으로 매출 성장 및 영업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성창 오토텍의 시가총액은 49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8위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상장 주식수는 730만 주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퍼은 11.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3배, 60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8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46억 원입니다. 성창 오토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060.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73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62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종가는 6,770원이며 주가가 성창 오토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의 종가는 6,770원이며 주가가 성창 오토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성창 오토텍은 거래량 9,3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28주, 삼성에서 1,151주, 유진증권에서 1,000주, 대신에서 985주, JP모간에서 88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715주, 키움증권에서 1,487주, JP모간에서 1,000주, 한국증권에서 90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04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41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성창오토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